이렇게 북한이 최근 들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또 반발 수위를 높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측근들을 다그치기도 했다는데 지난 주말 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도 이런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어서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뒤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의도를 분석해내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며 측근들을 다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사흘 뒤면 만날 텐데 주말 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이 왜 그러는지도 물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자칫 치적이 아닌 낭패가 될 가능성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적잖이 놀란 모습은 지난주 직접 나서 북한을 달랠 때도 드러났습니다. But we have not been told anything. We're just reading sources like you are. We've heard certain things from South Korea. But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6개월 안에 핵무기 일부를 넘기고 핵시설 폐쇄와 사찰에 동의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난주부터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벨상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성과에 집착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려들 가능성을 걱정하는 참모들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에 목마른 건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아쉬운지 북미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